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렛츠고! 자, 네코 한번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코. 자, 네코입니다. 네코마무시. 무시무시 네코마무시. 어, 왜 이렇게 커? 겁나 크다. 이누야라시보다 더 큰데? 꼬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와, 왜 이렇게 커? 겁나 크지? 야, 등치가 어마어마한데? 어우씨. 등치가 진짜. 꼬리가 지금. 꼬리가 몸통만한데? 이거 레벨 몇 짜리야? 리더마 이거 레벨 몇 짜리니? 끊어치기 잘하네. 와. 오. 오, 이누보다 괜찮다. 60렙이야? 아, 그래서 조금 잘, 때릴 때마다 무야오라고 한대. 꼬리가 본체인가. 와,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다. 공빅보다 심하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난데? 되게 커. 야, 엄청, 근데 스킬은 확실히 이누보단 괜찮다. 빵태오는 반갑고, 빵태오는 어서오고, 와 근데 등치가 와 어마어마하고 이누보다는 스킬이 좋아. 스킬이 범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누는 데미지 줄 수 있는 범위가 좀 한정돼 보였거든. 근데 확실히 데미지 줄 수 있는 범위가 넓네. 어, 하비형 원바로 기다렸는데 거의 오늘이 막방일 수 있는데. 스킬 한번 가자. 아, 스킬 한번 보고 싶은데. 나중에 오로치 나오나? 오로치 나오고 야마토 나오는 나 야마토 나올 것 같은데. 어, 얘 득점자야? 아, 네코가 득점자야? 아, 내가 봤을 때 네코가 득점자인 이유는 좀 뭔가 고양이적인 특성일까? 특성이지 않을까? 원래 고양이가 좀 이렇게 뭔가 재빠르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것 봐. 이게 괜찮아. 진짜 되게 무야오 무야오 하는 것 같다. 너네들 말대로. 이것 봐. 스킬이 확실히 이노보다는 괜찮아. 진짜 뭔가 무야오 무야오 거리는 것 같은데? 어, 무야오 무야오 하는 것 같아. 어, 그냥 저의 그냥 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득점자는 기본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죠. 득점자는 기본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일단 등치가 너무 크다. 근데 그리고 등치가 너무 크고 그리고 스킬이 이누보다는 괜찮다.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누보다는 괜찮고 근데 등치가 너무 커서. 근데 생각보다 이동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 같지는 않고. 아, 어쨌든 이누보단 낫다. 네, 이누보단 낫다. 네코마무시라. 근데 네코마무시든 이누야라시든 별로 인기 캔은 아니어서. 원바로는 그리고 대체로 악역들이 더 인기가 많죠. 악역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악역대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지금 막 킹이랑 퀸만 나와도 아마 원바로 한 번 더 난리 날 거예요. 어,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이동 속도 빨라요. 크기가 공빅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꼬리가 너무 커가지고 시야를 조금 더 가려. 공빅보다 시야를 더 가려. 꼬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그래도 이거 뭐 전반적으로 좀 나쁘지는, 나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누야라시보다 괜찮고 스킬 범위도 좋고 특성이 특성이 어떨라나 모르겠네.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완호조로를 버프 시킨 거 보니까 각성조로 안 나온다. 각성 완호조로 안 나온다.
완호도로 버프 시킨 거 보니까 각성조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무야호 네코마무시. 야호야호 무야호 네코마무시. 아, 곧 죽겠군, 네코마무시. 아니야. 아, 가데네르한테 죽네요. 0802082. 자. 자, 네코마무시한 요런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땐 이누야라시보단 좋다. 스킬 범위도 좋고, 득점자인 메리트도 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고, 있어서 파티에 활용해도 나쁘지 않은 캐릭터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신캐 위주와 그리고 시참 위주의 원바로 방송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내용 좀 참고해 주시고.